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장난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감인지 아세요? 네, 어떤 분은 또 이거 보시자마자 십자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부메랑이죠. 부메랑. 부메랑은 던지면 뭐합니까? 던지면 돌아오죠. 제가 이거 잠깐 던지려고 합니다.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네, 지금 두 가지 대답이 다 나왔는데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봐야 믿겠습니까? 제가 잠깐 던져보겠습니다. 부메랑. 네, 돌아오죠? 혹시 저 뒤에 있는 계신 분들 제가 뭐 끈을 묶어 산다고 생각하실까봐 다시 한 번. 끈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질문하는 건 이게 왜 돌아오르냐 이거. 이게 왜 돌아오죠? 이게 던지면 왜 돌아와요 이게요? 왜 돌아와요? 어려운데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 돌아오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무게와 구조가 제가 이렇게 던지면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 보여드리면 또 어떤 엄마들은 저건 또 어디서 샀나. 우리 애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러신 분들. 자, 신경 끄시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돌아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꼭 약장수 같대요. 약장수. 예, 약 팝니다. 신약, 구약 팝니다. 신약, 구약. 최고로 좋은 약이죠. 자, 줄이 두 개 있어요. 예, 영적 성숙이라는 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영적 성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 성숙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거, 그의 삶을 닮아가는 거, 그게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 줄 두 개를 갖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짧은 줄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긴 줄은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영적 성숙은 우리와 주님이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잠깐만 보세요. 영적 성숙은 우리와 주님이 별거 아니라 그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하나. 예.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 그저 옆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과 더 하나가 됩시다. 오늘 제목은 기도해야 산다입니다. 어저께는 용서해야 산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또 오늘은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기도를 잘 하실 줄 모르겠대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하다가 제가 그래요. 이런 기도 먼저 해보시겠어요? 집사님. 그러면 아휴, 전 누구 앞에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저 혼자는 기도해도 누구 앞에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저 기도 못하는데요. 저 기도 잘 못하는데요. 이런 대답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말할 줄 아는 분들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뭐라 그러냐면 아, 그럼 하나님한테 뭔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간단합니다. 뭐에 있는 얘기를 하느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릴 때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걸 다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속상한 게 있는데 어쩔 때는 남편 정말로 어느 집사님 제가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을 정말 뭐 하고 싶을까요? 아, 죽이고 싶대요. 진짜 죽이고 싶대요. 저 인간을 잘 때 죽일까? 뭘 먹여 죽일까? 그저 뭐, 아니면 죽이고 싶다는 게 집사님인데, 집사님.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통사고 났으면. 근데 남편이 꼭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대. 그러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야, 딴 사람들은 사고도 잘 나는데 저 인간은 감기도 안 걸리고 시퍼렇게 건강하고. 엄마 환장하겠대, 환장하겠대. 참, 집사님인데 이혼하자니 이혼은 죄고 죽이자니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사고는 안 나고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럴 때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께 지금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마음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나 내 남편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남편이 없을 때 그 기도를 해요. 남편이 없을 때, 확실하게 퇴근했을 때, 문 닫고 나갔을 때 그 기도하시면 안 돼요. 뭐 잊어버렸다고 또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 나 내 남편 죽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당황하세요. 아니,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고상하고 유창하고 그냥 기름을 반질반질하게 바른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름을 반질반질하게 포장하고 바른 기도를 들으시면서 감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간혹 어떤 교회 다니면서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분의 대표 기도를 들을 때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데 목소리를 쫙 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아마 이러시는데 깠다가 단 성은이 만극하나이다가 나올 것 같아요. 깠다가 단 너무 목소리를 깔면서 목 거룩한 기도. 여러분 목소리 깔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기도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기도를 듣는 걸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기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기도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쏟아냈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먼저 보여주십시오. 시편 62편 같이 한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뭘 토하라? 종교적인 언어를 토하라?
아니에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음에 있는 걸 왁 하고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고 정말 꼴보기 싫고 막 죽이고 싶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마음을 토해야 돼. 하나님, 나 누구 정말 밉습니다. 진짜 누구 꼴보기 싫습니다. 진짜 아무에게 인간 죽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토하라. 토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당황하십니다. 아니, 크리스천이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크리스천이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떡하냐, 안 되냐, 그걸 생각하시기 전에 중요한 건 제 말씀을 뭐 들으시기 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마음을 토하라. 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 화상에 뜹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토하라. 토하라.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하는 거예요. 우환을 진술하고 원통함을 토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토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토할 때는 있는 거 다 토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 먹고 토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 뭐 잘못 드시고 토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토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불고기는 아까우니까 상추만 토하지. 아니죠. 토하면 그냥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마음을 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미운 거, 누구 싫은 거, 누구 꼴보기 싫은 거, 그것도 다 토해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마음을 토하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강사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있는 그대로 다 토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중에 혹시 막 누구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왼수 같은 어떤 사람들 죽이고 싶고 그럴 때 혹시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집안 마누라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빌어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집안의 씨를 말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통계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시나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다. 네. 와, 이거 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강사 말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 설교 스타일은 손 들어달라는 게 정답이에요. 손 들어달라는 게 정답이에요. 강사 말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시편 109편 우리가 보면 시편 109편에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많이 겪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겪었습니다.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혼자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군사,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은 뜹니다. 군사 몇천 명을 거느리고 쥐잡듯이 죽이려고 합니까?
네, 힌트를 다 드립니다. 몇천 명? 3천 명을 거느리면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식은죽 먹기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두 번. 한 번은 동굴에서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진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잘랐죠. 두 번째는 천막 치고 사울 왕이 장군들과 옆에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라는 자기 신하하고 내려갔다가 죽이진 않고 옆에 있는 창과 물주준자를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아비새라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하겠어. 내가 두 번째를 필요 없이 내가 한 번에 끝내주겠어. 그랬을 때 다윗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한테 딸 미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된 거죠, 사울 왕이. 딸 미갈을 받았다가 미갈을 뺏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발디엘이라는 남자한테 줘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인어른이 딸을 부인으로 줬다가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줄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원한 장로님께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주여 모가지를 비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겠다. 그게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덜 된 인간은 할렐루야 새 장가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겠다. 다윗은 그의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라 자기 장인어른한테 그런 걸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그 장인어른한테 몇 번이나 넘었어요. 몇 번이나 당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원수가 코앞에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절제가 있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절제가 있을 수 있었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 그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는 손대지 말아야지 이게 안 돼요. 아시잖아요. 이게 뭐 머리로 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했기 때문에, 퍼붓기 때문에,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원통함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욱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하셔야 합니다. 뭐 하면 안 되냐? 품으면 안 됩니다. 품으면 안 됩니다. 안 좋은 감정이나 생각은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 쳐다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가 예쁜 여자 쳐다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죄가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딴 셈이나 딴 번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뒤돌아보면 죄가 됩니다. 뒤돌아. 아니에요. 뒤돌아봐도 예쁜 여자 뒤돌아본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죄가 되죠?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보면 너는 이미 마음으로 뭘 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남자분들 중에 저를 쳐다보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결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쳐다보십시오. 마음에 뭘 품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뭘 품느냐. 다윗은 원통함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토해냈습니다. 시편 109편 그래 같이 한번 1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이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소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휼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읽으셨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군데 시편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시편의 기도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솔직한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부분을 한번 화상 또 보여주시겠어요? 13절 내용을. 그 13절 내용이 뭡니까?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막말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씨를 말려달라는 기도예요. 말려달라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토하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괘씸한 놈, 너 감히 이런 기도를 해? 내가 이런 기도를 들을 줄 아나? 이놈아, 네가 나를 모독하는 거야? 네가 뭐 나를 사랑해? 이따위 기도를 하면서? 이러면서 다윗에게 야단치시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주님께 토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냐고요?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봄잡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나 종교적인 단어로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짜증나고 답답하고 원통한 내용은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에 있는 건 고백하지 못하고 그대 주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기쁩니다. 하나도 안 기쁜데 주여 기쁩니다. 혹시 이러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주일이면은 그 지역에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저는 어떤 설교를 듣느냐? 이런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념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저는 그럴 때 마음이 뜨끔뜨끔해. 저거는 아닌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주님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되면 마음에 잡고 있는 응어리나 원통함은 뿌리를 내립니다.
마음이 고름이 들어버립니다. 병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솔직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소망을 고백할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너무나 너무나 외롭고 슬플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씻겨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어저께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어쩔 때는 3계절, 4계절 옷을 싸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한국이 겨울일 때 남미나 호주 같은데 가서 사역하다 보면 적도 밑으로 가니까 계절이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여름입니다. 그러다가 거기 사역 마친 다음에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 가면 또 날씨가 그쪽은 또 아주 겨울은 아니고 또 아주 서늘한 가을 날씨입니다. LA 지역으로 가도 그렇고. 그만 3, 4계절 가방을 옷을 싸들고 공항에서 낑낑거리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보면 남편이 다 들어주고 핸드백만 메고 이러고 갑니다.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여 괜찮습니다. 주여 이러잖아요. 주여 남자 없어도 좋습니다. 이러잖아요. 천주님 주여 그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 또 한국에서는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에 강의하러 갔어.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는데 세상에 비행기 안에 전부 다 신혼부부야 신혼부. 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혼자 비행기 탄 사람은 저밖에 없어. 결혼 시즌이었어 결혼 시즌. 세상에 이 새색시들이 전부 다 자기 신랑 그 듬직한 어깨에 기대고 속삭이고 저는 차가운 창에다가 기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마음을 다 토해내. 품질 않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저. 저 시집 못 가가지고 안달하면서 죽을 모습이 아닙니다. 초롱초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결혼은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에 겪는 걸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응어리지지 않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좌절이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왜? 그때그때 주님께 고백하고 드리니까. 그때그때.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한 거의 50이 다 되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흥분하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모르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저는 여태까지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 맨날 교회 간다고 하면서 저를 막 때리고 제 남편이 제 교회 간다고 하면서 너 예수한테 미쳤냐 그러고 너 목사고 너 연애질하냐 그러고 저한테 얼마나 욕을 했다고 정말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해도 저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마음을 토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화병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훨씬 숫자가 작았어요. 몇십 명밖에 없었어요. 생각. 그래가지고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 소그룹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한테 당했던 거에 대해서 뭐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 남편 그 나쁜 개 XX가 나한테 지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껍뜨가면 손찌검하고 그 나쁜 우라질 XX. 어휴, 여러분 몇 마디마다 XX가 나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한지,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냥 열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지 차마 붙잡고 그걸 멈추지를 못하겠어. 이분이 25분 정도 별 얘기를 다 하시더니, 그동안 겪었던 거 별 얘기를 다 하시더니 한참 하시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원하다. 와. 그런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고아처럼 자란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남편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주여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남편을 전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한 분은 여자분이셨는데 강간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강간당했던 그 아픔, 그 두려움, 그 억울함, 그것을 뭐하고 살았느냐? 마음에 꼭꼭 담아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시 그때도 숫자가 작아가지고 같이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제가 그 소그룹에 있었어요. 같이 동그랗게 몇 명이 한 대여섯 명이 우리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강간을 당한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거 그동안 꾹꾹 담아놨던 게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왜 내가 전혀 모르는 남자한테 제 순결을 뺏겨야 했어요? 주님, 저는 그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무서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게 탁 나오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좀 있다가 무슨 바람이 제 눈앞을 몇 번 샥샥 스쳤습니다. 아니, 눈앞에 바로 바람이 착착 스치길래 제가 이게 무슨 바람인가 해서 살짝 눈을 떴어. 눈을 떴더니 그 바람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기도하시는 자매님이 흥분하면서 주먹을 비들고 있었다. 주먹. 여러분, 제가 그날 머리를 몇 센치 조금 더 앞으로 숙였으면 얻어 터지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이렇게 누구랑 같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마음 통하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합니다. 눈을 뜨고 합니다. 얻어 터지잖아요. 아, 이분이 팔을 휘두르면서 마치 그 사건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철이가, 이 더러운 남아 철이가 내 몸에 손을 못대 막 그러면서 막 주먹을 휘두르더니 조금 있다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침을 그때 제가 눈을 뜨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눈 감고 있었으면 침새로 눈 뜨고 있어. 촥 피하면서 눈을 막 이 침을 막 촥 대뱉더니 뭐라 그러냐면 더럽나 마저니까 더럽나 마저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분노, 원통함, 억울함이 막 쏟아져. 이분은 거의 40분 동안 그렇게 했어요. 40분 동안 그렇게 하시더니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남자가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팔을 막
흔들면서 팔을 막 날개를 휘젓듯이 흔들면서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 꼭 정신병처럼. 좀 전에는 주먹을 휘들고 침 뱉고 막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얼굴이 훤해지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너무 날아갈 것 같아. 그러면서 방을 이렇게 우리가 그때 방인데 빙빙 도는데 건너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무 가벼워. 너무 가 10kg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선교사님. 10kg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여기 계신 또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살 빠진다. 네. 10kg가 신체적으로 준 게 아니죠.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 같은 그 무거운 그 10kg 같은 무게가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걸음걸이가. 전에는 지지 끌면서 걸었던 분이 사뿐사뿐한 거예요. 사뿐사뿐. 왜?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 하느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한테. 선교사님,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고 싶다는 기도를 만약에 했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세요. 선교사님,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뭐에 대한 깨달음이 없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없느냐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너무 무식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기도 그대로 들으시고 무식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신자 때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식하게 어니 알았다 하고 그걸 그대로 응답하셨으면 저는 옛날에 천국에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몇 사람 아마 살아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식하게 우리 내뱉는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과 지혜로우신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도하다가 그 집안이 복음을 받는 게 합당치 않냐면 너희가 그 집안에 평안을 끼치고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거나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할 때 그 평안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과 복을 끼치는데 상대방이 그 받는 게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강과 복이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저주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저주가 너한테 돌아온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토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나 고상하게 혹시 포장돼서 기도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지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주님께 드리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짜증나면 하나님 저 짜증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지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다. 고맙습니다.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 근데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상한 감정, 미움, 증오, 분노, 짜증 이런 걸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한국분들은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주의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 주님의 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깨끗한 것. 큰 일꾼보다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한 일꾼. 큰 그릇보다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한 그릇. 왜냐?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크더라도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큰 그릇.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토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토하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래 시컷 마음을 토했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래요. 선교사님. 어저께 그 강의를 듣고 막 하나님 앞에 그동안 못했던 거, 그동안 못했던 말들 막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깝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토할 때.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이 다 할 때.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지금 한 가지 지침을 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50대 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쌍소리 하면서 기도했다. 그때 몇 대여섯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기도 마친 다음에 그 같이 기도를 들었던 어느 한 집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질문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아까 그 집사님 그렇게 욕을 하고 쌍소리 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 그 제가 뭐라고 그날 대답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께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님, 아까 그 집사님 막 욕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 쌍소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여쭤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주님 앞에 기다렸어요. 돼요? 안 돼요? 주님. 기다리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가 솔직한 기도지만 쌍소리는 없다. 응답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지침 하나 드립니다. 쌍소리는 빼놓고 토하십시오.